바위산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험합니다. 잘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사람이 사는 걸 분명한데 어떻게 여기 와서 깃들여 살게 됐을까. 그런 마음들은 무엇이었으며 그런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저 넓은 들판을 두고 왜 여기 와서 사람이 사는지 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이해 못할 분이 여기 또 한 분 있습니다. 크루트 씨는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이 협곡 동굴집에서 살기를 고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인맥사트 좋다. 여기 인맥사트. 크루트 씨의 집은 협곡의 한가운데. 그는 여름에는 이곳에서 살고 겨울에는 내려와 마을에 머무릅니다. 그는 협곡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이 동굴집에는 전기도 들어옵니다. 작은 발전기를 이용해 불을 켭니다. 여긴 쿠르트 씨의 공방.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필요한 건 직접 만들어 써야 하는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입니다. 이쪽 동굴은 또 뭘로 사용할까요? 싱크대에서 냉장고까지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잠시 비워두는 겨울에도 수시로 찾아와 청소를 하고 살림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는 한 평생을 이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계곡을 뛰어다니던 젊은 시절, 19의 자식을 길러낸 그의 한 평생이 이 바위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줄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애기들이. 아무 생각 없이 뒤를 쫓아갔는데요. 이럴 수가.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좁은 바윗길 아래로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루트 씨는 거침이 없습니다. 조심했으나. 크루트 씨 말로는 이 벼랑길은 예전 그의 조상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낮고 좁은 길, 나무 판자를 얽어 만든 이 길을 지나야 합니다. 도대체 이 길의 끝엔 뭐가 있는 걸까요? 좁은 통로를 지나니 거짓말처럼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여긴 크루트 씨의 조상이 살았던 동굴. 그는 자신이 옛날부터 이 마을을 지배했던 크루트 왕국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곳엔 실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르다 마르시 기댄
Geçişi onlara kullanmış şimdi. Şimdi bu mağaraya geçişini kimse bilmez. Eskide yapılma. Çok eskilerin zamanı. Ne dedemiz bilir, ta önceleri.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왕국의 후예. 그가 이 바위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앞에서니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여길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살고 죽었을까요? 내가 보고 평생 보고 느끼는 그 삶이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1000년 전, 500년 전에 이곳에 사람들이 살면서 바라봤을 저 산, 저 산은 그대로인데 그들은 또 떠나고 저도 곧 떠나겠고 결국 또 겸손이죠.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모든 진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6,500만 년, 바다가 계곡으로 바뀌는 오랜 시간, 저는 이 레벤트에서 세월의 위대함을 배웁니다. 레벤트 협곡을 지나 렘누트로 향하던 길에 잠시 들른 마을. 뭔가 시끌벅적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선 축하합니다. 신랑은 올해 23, 신부는 20살.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앳된 나이인데요. 터키에서는 보통 20대 초반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신부를 보고 싶다는 말에 신랑이 직접 신부 대기실로 안내해 주었는데요. 세상에 안 예쁜 신부 없다더니 참 아름다운 새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멀리 흑해 지방의 도시에서 왔습니다. 터키에서는 남자 17세, 여자 15세 이상이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이슬람 사회의 전통인 일부다처제는 1930년에 폐지됐습니다. 터키에서는 아직 어른들의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혼 문화도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을 청년 한 명이 저와 취재팀을 급히 다른 방으로 불렀습니다. 따라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잔치집에 와서 진짜 잔치 음식을 먹고 가게 생겼습니다. 야, 얼마나 친절들 하신지요. 잠깐 신부 구경하는 사이에 이렇게 밥을 차려놨어요. 이런 게 시골 인심, 아니 잔치 인심일까요? 그러고 보면 터키와 한국은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번엔 우리를 위한 재롱잔치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국 노래와 춤이 터키의 작은 시골 마을에까지 찾아든 겁니다. 낯선 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언제나 환영한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그런 착한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환대를 받고 길을 떠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 어린 부부의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라티아와 함께 또 하나 알려지지 않은 터키 동남부의 명소가 바로 렘누트입니다. 렘누트는 말라티아에서 차로 3시간,
아드야만주의 경계에 자리합니다. 이 땅엔 참으로 많은 왕국들이 생겨났다 사라져갔습니다. 기원전 190년경 유프라테스강 상류지역에 자리했던 콤마게네 왕국. 늠누트는 이 작은 왕국의 수수께끼로 가득 찬 유적지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이어 두 번째 이곳으로 향합니다. 늠누트산 근처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 산장에서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내려가. 겨울의 끝자락이라 그런지 산장은 한적합니다. 늠누트산은 눈이 많이 쌓여 겨울 산행을 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우선 온몸부터 난로에 녹입니다. 이 산장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넴누트의 유적을 보기 위해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은 산장지기 내외와 그 딸들 그리고 우리 일양밖에 없습니다. 밤늦게 도착했는데도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안주인이 늦은 저녁을 준비해 줍니다. 빌려. 노란색 쌀밥입니다. 너무 많았어 쌀은. 이게 쌀입니다. 이게 밥상이에요. 전통적으로 터키에선 식탁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보자기를 깔면 그 위에 밥을 차리면 그게 밥상입니다. 보통 터키 사람들의 주식은 빵과 고기류의 음식으로 유럽 식단에 가깝습니다. 케밥 같은 간편한 음식이 발전한 건 이동이 잦았던 유목 민족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터키 동부로 오니 서부보다 훨씬 더 자주 쌀로 만든 요리가 나옵니다. 이게 밥에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건데요. 산간 지역이니까 그런 게 나는 모양이에요. 그걸 같이 넣어서 이제 밥을 한 모양인데 콩 비슷한 콩 종류도 있고요. 맛이 독특합니다. 짭짤하고요. 이 터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밥을 그냥 우리처럼 간하지 않은 밥은 안 먹고요. 늘 간을 해서 밥을 먹습니다. 흰밥이든 뭐 노란밥이든 볶음밥이든.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 수많은 민족의 특성이 어우러진 음식 문화. 이 소박한 밥상에서도 그런 터키 음식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산장지기는 내일 강행군이 될 거라며 많이 먹고 기운을 내라 말해줍니다. 내일 만날 신비의 설산. 넴누트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동이 터옵니다. 오늘 날씨가 등반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행히 눈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집니다. 안개에 가려져 있던 넴누트산도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룻밤 묵어가는 인연인데 산장지기는 제 일처럼 등반을 걱정해줍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 것을 몇 번이나 저에게 강조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산은 그 모습을 더 감추려는 것만 같습니다. 혹여 눈길에 미끄러질까 차는 거북이 걸음. 그런데 그마저도 여기까지입니다. 눈 때문에 도로가 끊긴 겁니다. 예, 차가 막 미끌고 안 돼, 더 이상 안 되겠는데. 눈이
앞에 눈이 쌓여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눈이 쌓여 있고 안개가 짙은데 이 길이 이 차도 근본적으로 차도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돌아오더라도 일단 가보자는 것은 저의 고집이었습니다. 이 눈길을 헤치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겨울 산행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산에 오르고 싶었던 건 림누트 산의 유적 때문입니다. 이 산의 정상엔 150m의 인공산과 높이 9m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콤마겐의 왕국의 안티오코스 1세가 지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수께끼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보라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은 등반로를 가리고 시야를 흐려 길을 잃게 만듭니다. 52층 쌓였어. 52층 쌓였어. 길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눈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체력 소모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계속 가야 할까? 그만 돌아가야 할까? 여기가 바로 갈림길입니다. 방향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처음 오는 산도 아닌데 방향을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이 문명에서 이렇게 약간은 뭐랄까요? 이 정도 오면 이제 거의 반강제적이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기 아까운. 그리고 문명에서 떨어져서 이런 어떤 고립을 향해서 한 번쯤은 걸어 들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이러고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꽤 오랫동안 좀 이렇게 세상을 관조하면서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일은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여행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나는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산에 오르려고 했을까요? 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갈 수 있는 곳까지만 이 산을 느끼면 될 일입니다. 돌아서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여기가 2150m의 냄누산인데요. 짐작은 이리 돌아서 이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봉우리가 전혀 안 보이고 자꾸 그 길을 덮습니다. 이 눈이. 냄누트 유적을 보진 못했지만 대신 큰 깨달음 하나를 얻고 갑니다. 아직 바위산 동굴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겨울엔 이 산을 내버려두는 사람들처럼 때론 인간의 의지보다 자연과 신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